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새로운 시리즈가 여러분께 공개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챔질 과광, 챔질 스테이지입니다. 챔질 스테이지는 옥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옥셋업과 챔질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. 이 챔질은요, 정말 여러분의 모든 스윙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스윙을 조작해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기술입니다. 제가 옥스윙 맛보기 시리즈에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공개를 했습니다. 챔질 그냥 갔으면 팍 쳐야 된다 이런 막 날카로움, 할 줄 몰라도 계속 아이 수건 털듯이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소환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,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지 5와 같은 선상에 지금 옥스윙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챔질 스테이지를 함께 배치를 하면서 옥스윙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이 챔질 시리즈는요, 세 파트로 구분이 될 텐데요. 그 첫 번째는 V자 챔질, 그리고 두 번째는 젖혀 챔질, 그리고 세 번째는 꺾어 챔질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스테이지 4의 타이밍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? 우리 Hurry Up 하는 이 타이밍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건 V자 챔질, 그리고 스테이지 5의 장타 프로젝트, 바로 포핸드 드라이브죠. 포핸드 드라이브와 관계되는 챔질은 바로 젖혀 챔질입니다. 젖혀 챔질은 정말 여러분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집중해서 여러 차례 반복 학습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스테이지 6의 컨트롤 프로젝트 있죠? 백핸드 드라이브. 여기에서는 꺾어 챔질이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겁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오리엔테이션은 첫 번째 영상, 그리고 V자 챔질 3편, 젖혀 챔질 3편, 꺾어 챔질 3편으로 총 10편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. 이 내용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스윙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V자 챔질은 가장 기본형으로서 들어올 때 이 모양, 나갈 때 이 모양에서 아니라고요, V자라고요,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만 익히는 정도의 느낌의 챔질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젖혀 챔질은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자기는 골프 스윙을 이렇게 생각한다,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? 라고 아주 중요한 엑기스를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.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. 저도 그 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, 젖혀 한 다음에 백, 공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젖혀 챔질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꺾어 챔질은 왼손 위주가 되죠. 그래서 꺾어 하고 올려서 챔질을 해나가는 이 엄청난 기술이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겁니다. 여러분 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 챔질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골프 인생을 아주 강력하게 바꿔줄 무서운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. 저와 함께 하십시오.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